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더웠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딴 날보다 행진의 길이가 좀 짧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연사는 군구국동지연합회 초대 회장이셨습니다. 이두로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도호 회장님을 환영시키기 바랍니다. 충성 회장님입니다. 오전에 여러 연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즉슨 이 문재영 집단이 벌이고 있는 적화 로드맵, 적화 시나리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의 굴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평창올림픽을 기해서 북한과 손을 잡고 평화의 멍석을 깔아놓고 굴판을 벌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 급판에서 놀아났습니다, 따지고. 그런데 그 평화 급판의 정착력은 뭐냐? 정전협정을 종결해야 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그렇다면 미군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 급판의 마지막 종착력은 미군 철수요, 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의 굿판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의 굿판, 속지 말아야 될 굿판, 이거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이 굿판은 민족끼리 굿판해야. 그거는 바로 비핵화가 실현되기 이전에 미국이, 아니 북한이 지금 완성한 핵은 우리 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로 우리입니다.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 당신들한테 핵개발 다음 줬잖아. 그래, 민족의 핵이야. 조금 있으면 민족 핵을 내줄 것입니다. 이 굿판에 우리가 헤매있고, 특히 탈원전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 기술자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려는 공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핵화, 우리 민족끼리 굿판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둘째. 그 다음에 노동자 천국입니다. 촛불 집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노동자가 천국을 만들었다 이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 기업과 기업 자본가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오직 노동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요새 떠들고 있는데 이게 굿판에 가시가 덮친 걸 이 친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굿판은 앞으로 가시밭길 굿판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 굿판 속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아무래도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굿판을 얘기했고 네 번째는 어떤 급판이에요? 지금 세계 믿음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중 반미를 애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국민은 속이기 쉬운데 국제적으로 속이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에서 먼저 푸틴하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가 반역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IA 전 국장이.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굴판을, 굴판이란 비하합니다. 그 트럼프가 그리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그동안은 러시아가 주적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주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걸 까대를 하고 가서 EU와 뭡니까? 러시아한테 얘기하고 러시아한테 악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악수했다고 해가지고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트럼프, 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득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런 세계 그림을,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판도에 우리가 속아서 뭡니까? 이 문재인이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문재인이 소금수에 빠지지 말고 트럼프를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옳소! 다시 얘기하면 문재인의 반미 극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지금 적화에 뭡니까? 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숨쉴 때 엑셀러터를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 6.13 선거에 바로 먼저 나타난 것이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겁니다. 기소권을. 그래서 그 기소권을 주기 위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붙은 것을 설득시켰어. 자, 검사들 이렇게 이렇게 설득해.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지방분권하는 바로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지금 낙동강 교두보도 잃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 우리 우파입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헌법 개정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경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지방에서 여권 발급하고 있죠. 여기다가 지방마다 지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공항에 있는 분은 막 그 출입국 관리권까지 지방으로 이관하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저 북한에서 어떤 놈들이 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6.13 이후에 5.18 때는 특수군이 한 600명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특수군이 지방마다 몇백 명씩 와서 잠복 세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호를 내치면서 다시 깎으려면 속지 말자, 지방군들. 속지 말자, 지방군들! 지방군권은 세 번씩 외치는 거야. 속지 말자, 평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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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말자, 노동자 최고! 속지 말자, 노동자 최고! 두 개는 생략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성!